최근 유가가 OPEC 플러스에 감산, 경기 침체 우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넓이면서 정유주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유주는 당분간 유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는데 더해 은행들의 가상금리 인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최고 8%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후발업체인 쿠팡에 빼앗긴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온라인 배송에 힘을 실으며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가 최대 49만 2천 가구이며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최대 4만 2천 가구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이동통신 요금으로 월 평균 6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통신사 종합 만족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